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 세이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세비캠이라는 기업이 무려 9.2%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차트를 딱 봤을 때 야, 뭐 이 정도 올랐으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비캠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쟁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공모주 락업 해제.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공모가보다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언제 주가가 조금 크게 빠질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9월 공모주 락업 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이 영상 후반에는 스크린샷 찍을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찍고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저 기릭과 히리세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예수, 자발적 의무보유, 의무보유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주식 상장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걸 락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락업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락업이 없다면은 열심히 우리가 청약을 해도 그냥 기관들이 주가가 오르자마자 전부 다 갖다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주주도 기대감을 딱 받고 상장을 했는데 그때 바로 전부 다 매도, 말 그대로 먹튀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락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락업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공모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락업은 보통 15일 아니면 한 달, 세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주식을 못 팔던 사람들이 주가가 하늘 높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으면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안 팔고 싶을까요? 당연히 팔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한 달짜리 물량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한 달째가 되면은 이때까지 참았던 물량이 전부 다 쏟아져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에 상장했던 카카오뱅크, 이 친구는 주가가 쭉쭉쭉 올랐지만 한 달째 보유수가 풀릴 때 단 3일 만에 주가가 10%나 빠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죠. 결국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SK바이오팜도 전체 주식 대비 6.3%가 풀리니까 바로 주가가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SK파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또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의무 확약이 근처가 되면은 그때 주가가 빠지더라 라는 걸 생각을 해서 미리 주가를 팔기 시작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SKT는 미리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오히려 그때부터는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 7월이죠 그때 LG엔솔도 6개월짜리 보유수가 풀리자마자 주가 상승이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증시는 안 좋은데 혼자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만들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유수를 꼭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유수가 언제 풀리는 걸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정말 쉽습니다. 다트라는 곳에 딱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기업을 검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와 투자 설명서가 나오는데, 각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주주는 언제 풀리는지,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언제 풀리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랑 같이 청약했던 기관 물량 있죠. 그 물량은 1개월짜리가 몇 프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쉽죠. 다만 조금 귀찮은 게 단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기릭과 히리씨 매달 초에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것만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만약에 공부하던 기업이 있으면은 그 주식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절대적으로 100% 맞다라고 볼 수는 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고, 이제 9월달에 풀리는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언제든 이 자료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만 봤을 때 이러한 기업들의 보유수가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일자, 요일, 기업 이름, 그 다음에 몇 개월짜리가 풀리는지, 공모가는 얼마인지. 자, 공모가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 가격이 공모가보다 낮다면 의무보유 확약이 풀리더라도 주식 매도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모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수가 있고 해제 물량,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있는데, 자, 이것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지만 최대 주주는 이러한 보유예수가 좀 풀리더라도 바로 매도하는 경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아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때문에 최대 주주랑 특수 관계인은 제외하는 게 조금 옳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한 게 가장 오른쪽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봤던 세비캠 보도록 할까요? 자, 세비캠 1개월짜리 물량이 풀렸고 그 다음에 오늘 4.9%나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좀 안 좋긴 했지만 혼자서 무려 9%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파란색 글씨는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범암 퓨얼셀, 소카 이런 기업들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맨 오른쪽 최대주주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을 제외했을 때 5%가 넘는 애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물론 5%가 넘는다고 주가가 급락하고 5%가 안 넘는다고 주가 하락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카, 대성아이텍, 공구음원, 보로노이, 세아메카닉스, 실리콘2 이런 기업들의 물량이 많이 풀린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달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자료가 기분들 투자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기름분들 계좌의 0.1%라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